지난 명날 전통시장입니다. 야, 단풍깻잎이 많이 나왔네요. 단풍깻잎. 이거. 예. 네. 아주 깻잎 김치 담아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또 애호박. 애호박 드셨고요. 1,000원씩입니다. 여기가. 대파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이제 이게 까지가 꽃물이죠? 예. 아, 이거 조그만 거야. 돈도 껴가고. 질기지도 않고 맛있겠네. 끝에 이제 추워진 게. 얼마예요, 여기? 아까 요새 3,000원씩. 3,000원씩. 이건 이렇게 3,000원씩 소분해서 파네요. 아, 근데 아이고, 또 이 왔네. 내가 뭐야, 그 산초요. 산초. 몸에 좋은 산초. 고들빼기도 있고요. 아, 이건 또 그 옥수수 수염이야. 옥수수 수염. 이건 이제 몸에 좋은 거잖아요. 호초. 예. 예, 신장이 아주 광광 신장이 아주 좋다고 하네. 나는 사실 아닙니다. 예. 그런 가닥에. 어? 그런 것도 많이 함부로 한다. 나와 있어요, 어머니. 아니, 호박이 좋네. 예. 호박, 애호박 오늘 그냥 다 좋네. 깻잎. 아, 맞다. 오늘 깻잎이자 다 향이 좋구나. 단풍 깻잎. 이거 하나에 얼마인가요? 2개 1,000원. 2개 1,000원씩. 이렇게 따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2개 1,000원. 이제 이 간장에도 이게 박는가요? 네. 그리고 간장에도 이제 하고. 또 김치, 깻잎김치도 되고요. 네, 김치처럼 양념해도. 양념해도 되고요. 네. 아, 이게 지금 이제 깨를 털어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노란 단풍 깻잎이 네. 아주 맛있습니다. 많이 파십시오, 분이. 햇밤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요. 구들빼기는 5,000원이고 생강도 있고 도라지. 이건 뭐예요, 어머니? 얼마씩이요? 호박. 1,000원. 1,000원? 1,000원. 2,000원씩. 작은 거 1,000원, 큰 거 2,000원. 지난 장날에 오시면은 정말 예. 여러 가지 종류의 채소들과 나무들이 많습니다. 구경 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전통시장 입구인데요. 여기도 능이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줬던 마이산 농수산물입니다. 마이산 농수산물에 또 마늘 종자, 국산 마늘, 아따, 짱뜨거네. 한 접에 4만원이네. 이거 5만원짜리인데 4만원에 싸게 파네. 예. 마늘도 팔고요. 4만원. 또, 이렇게 고구마 됐고요. 꼬들빼기. 꼬들빼기는 5,000원씩 팔고 있습니다. 꼬들빼기는 한 단에 5,000원씩. 그리고 또 각종 홍삼, 양갱, 젤리, 망고 젤리도 이게 있고요. 야, 여기 드디어 능이가 또 있습니다. 진한 능인데요. 색깔 좋네. 완전 A급입니다. 키로에 23만원이라고 합니다. 23만원. 색깔 아주 좋습니다. 진한 능이 키로에 23만원. 완전 크네. 이건 500g이죠? 네, 500g 짜리고요. 아, 좋습니다. 항암 효과. 아이고, 형님. 또 오래간만이네. 가지러 있어요? 그래. 얼마예요? 능이 23만원이야, 키로에. 이제 떨어졌어. 처음에는 30만원도 갔어. 30만원, 29만원, 28만원 가다가 이제. 형님은 능이 안 따? 근데 넘었다. 이게 1kg인가 많이? 네, 1kg. 1kg 몇 명 먹어? 몇 번 해 먹어, 이거? 아, 이제 능이가, 지난 능이가 나오니까 많이 값이 싸졌네. 아니면 이거, 지금 저번 주까지 말해도 막 28만원, 30만원.
지난 전통시장 입구에 예, 이렇게 전화번호 여기 있습니다. 예, 4186에 8789 예, 8804에 8789로 연락 주시면은 예, 택배로도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질환에서 나오는 예, 항암효과 면역력 증강에 좋은 버섯의 왕 능이버섯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왜 이렇게 직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어? 돌산갓. 돌산갓? 아이고 푸짐하네요. 닭이 키우신 거예요? 아이고 안 키우는 것이 없네. 이제 한 다발이 얼마씩인 거예요? 7,000원만 받아요. 7,000원? 야, 하나 좀. 아 다발이 엄청 큽니다. 다발이 와 이거 하나 갖다 담아 딱이 어마 그래 다발이 야가 더 맛있겠는데 예 톡쏘고이 그게 쪽파인가요? 아니 쪽파는 이게 그건 뭐요? 조선파 아 조선파 그럼 얼마야 어머니? 쪽파는 10,000원 조선파는 5,000원 5,000원? 네. 조선파가 더 비싼 거 아니야? 쪽파를 더 좋아하는 사람 쪽파 쪽파는 10,000원 토종 조선파는 5,000원씩 이렇게 팔고 있네. 아, 대파도 좋고 풋고추도 많이 있다고 하시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일찍 나오셨네요. 고추는 얼마 돼요? 예? 고추는 한 개 얼마예요 어머니? 어? 14,000원. 14,000원씩 좋네. 끝물이 아니네. 안녕하세요. 무는 얼마예요, 저? 2,000원. 근데 이렇게 컸네. 이파리까지 쌩쌩하네. 아침에 일찍 왔어요. 좋은 거 다 팔려. 아, 또 다 팔았구만. 배추는? 2만원, 만원. 2만원, 만원. 배추 값이 내렸습니다. 5포기, 만원. 좋은 거, 6포기. 7포기에 2만원씩. 그러면 조금 찬바람이 불어서. 배추값이 좀 싸졌습니다. 아, 배추가 춥네. 몸이라도 젊은 친구도 안 갔는데. 몸에 좋은 브로콜리도 있고요. 또 햇대추도 있고. 많습니다. 나오 있어요? 네. 네. 땅콩도 농사 친 거예요? 네. 땅콩 농사. 이렇게 한 봉다리 얼마인가요? 만. 10,000원씩. 보란대도 있고. 안녕하세요. 네. 거들빼기가 좋네. 얼마요? 5,000원이요? 6,000원. 6,000원. 상추가 지금 이렇게 나와? 아, 나 상추가 좋아. 상추 농사 잘 지셨네. 상추가 다 물러가지고 없더라고. 하여튼, 많이 파십시오, 어머니. 네.